대표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부동산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상승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초양극화 현상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서울 집값은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 본래 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양극화니까 본래 가치보다 더 하락하는 물건들이 경매로 나올 것이고 이런 경매 물건을 잘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많은 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이대로 가면은 초양극화의 시대가 온다. 초양극화라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뭐냐, 중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진다. 그러면 좋은 거는 더 좋아지는 거고 나쁜 거는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내 자산이 좋은 거냐 아니면 나쁜 거냐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거라고 하면은 팔아야 되는 겁니다. 초양극화의 시대니까. 그러면 그걸 팔아서 뭘 하겠습니까? 초양극화의 시대니까 좋은 걸 사러 가겠죠. 그러니까 초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중간 부위가 없어지면은 더 가속화가 됩니다. 초양극화는 가속화가 돼요. 그래서 현재 자산이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하세요. 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각자 판단하시고 내게 좋다고 생각하면 보유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중간 이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매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안 팔아도 내 옆에 사람들이 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 유주택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 그럼 무주택자는 어떤 선택을 강요당할까요? 무주택자들은 이제 집을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 중간이 없어집니다. 이제 좋은 건 더 좋아지고 나쁜 건 더 나빠지는 이런 양극화의 시대로 가는 상황이라면 사람은 어딘가에서 살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도 집을 사든지 안 사든지를 강요받아야 돼. 그런데 이것도 국민마다 달라요.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있죠? 내가 지금 사는 동네는 어떤 사람은 부산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충주에 살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사니까 다 다르죠. 지방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내가 지금 사는 지역, 내가 봤을 때 양극화에서 올라갈 지역이냐 내려갈 지역이냐를 선택을 강요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집을 만약에 안 사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 동네를 떠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동네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집을 샀잖아요. 그럼 난 이 동네를 안 떠나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이 동네가 앞으로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이 집을 샀어. 근데 내 판단이 틀렸어. 그래서 내려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자산의 손해를 보겠죠. 대신에 뭐 집은 하나 생기겠지만. 그리고 내가 이 동네가 떨어지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임대로 살고 있어. 난 전세나 월세를 선택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죠? 어차피 떨어질 집이었는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겠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네 가지 선택지 안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중간층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이라고 해서 지금 머리 아프고 무주택자들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특히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요동을 칠 텐데 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면은 무주택자 분들도 고생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내가 되게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그러면 아마 2년 뒤나 4년 뒤에 고생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지금 흐름이 노무현 정부 때랑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전망은 그때를 답습해보면 답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한번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의 정책들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썼던 정책들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어찌 보면 예시가 있는 거죠. 과거에 10년 전에 썼던 정책들이 지금 다시 한번 생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는 과거를 뒤돌아보면 조금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